대보다 최선배 조금 미미기 레비드 피드시름이 저쇼 나기 테클로딩아 감시자견으로라 레비기 라딩아기 되는 이런 멤버라. 교사 일이 체질에 맞지 않다던 유겐이 야크똥을 줍다가 야크똥을 머리에 바르고 야 나가시오. 교실 안에 들어온 야크와 동거하더니 Good morning, 노부. 야르길랍 Good morning, 노부. Good morning, 노부. 야크에게 수업을 하게 된 사연은 뭘까요? 영화랑 애니랑 몽땅 시네몽땅 밤새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늦잠 자다 할머니에게 잔소리 듣기 일쑤인 유겐. 호주 이민을 꿈꾸는 부탄의 교육 공무원이었습니다. 대보다 저기 가지 행가다 지갈로 라비니기 뒤인데 마상스 저기 제리여가. 따로 로치 이 말해. 저쇼 누나네. 그런데 난데없이 히말라야 산꼭대기 작은 계곡마을 루나나로 발령됐는데요. 물론 저항을 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죠. 다시요. 마르타워진 뱀툰 좀 치둘라. 대다로 사카토스 조들로가 altitude problem이요. 하지만 국토의 대부분이 고도 2000m 이상인 부탄에선 CR도 먹히지 않는 변명이었습니다. 해가경아 루나나 딸놈에 치시가 루나나 가디노 가슴이가 시가 루나나는 팀프에서 8일이나 걸리는 아주 먼 곳이었는데요. 람디라크 여보 잠라르베 님주든 때 추탐 다 드라인라 디슈베 겐젠이 아찌쥬라. 마중을 나온 미첸의 새빨간 거짓말의 소가 올라가고 책임 라마 주탐 다들 인슬랍되면 다지다라 인일랄레베 그대로 뭐지 주도 숨이 아시대 셉세스라면서 누구 안날라 아시대인라 잠라라 또 올라가고 다신 람찬다다디 헤니 베들로 람만 밥니 고충 없이 그때가 검지짜기 누나 해내라 면도대. 또 올라가다 다 죽어가는 유겐. 거기 병이나. 날레베 수업에 미밀라 건소. 나 실랑나나 해지고. 마요라 또도 도로 가는 이다 죽어라. 들레베 나고 남아진디기 이거 믿어서 가라 날레베로 펩수시오 좀 오면. 그런데 마을 사람 모두가 선생님이 오신다고 기뻐하며. 마중을 나왔습니다. 마치 알로소기 로캉디 아니이나 나로 잘라카니미 레베 디베다 알로소 베셔 라니라 나메스미 조이라 나 레비진도서 나메스미 사라디. 하지만 유겐은 허름한 학교를 보고 실망했는데요. 아시아 로참벨럽게 나가 대비 배치됐나야 마시. 지시가 나기 럽자 디자닝나 타술기 럽자 지인세. 딩하기 되는 이런 멤버. 말 아마 주니 아자. 말록 조르 주니. 말 레비 배고만 오시. 말날 럽지바도 콘. 촌장님은 두 말 않고 며칠 뒤 산 아래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구성불리. 구성보 까무지. 어쩌다 보니 첫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루나나 아이들과의 수업은 유겐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나지 루나나 루라. 리비 잡지 진노세 고디라. 니기 참치디 초윤디 레짐지 도바진세 노디. 게다가 손녀를 가르치겠다고 찾아와 텐트를 치고 사는 타시 어르신까지 뵙고 나자 가슴이 콕콕 아파왔죠. 왜 왕다? 왜 왕다? 출루 차 내친지 못해서 차 검치려 보고 뭐해? 뱀삼기 걸려 놓았어 다음에 차 못하면 됐다쓰면 했지. 왜? 그 뱀삼기 아빠 있나? 온종일 술과 도박에 빠져있는 아버지 밑에서 밝고
귀엽고 똘똘하게 자란 학급 반장 펜잠을 보면서 유겐의 마음은 더더욱 흔들렸습니다. 왜 첸수긴 알 남자면 기자 배우면서 여기 팀북이 자를 듯을 나와진 공개할 계란이메 나디디 르베메들라 내비서로 가르쳐라 대대 미달라 나 르베기 나치기 몽비기 남단지미 혼라 여기 르베기 롭종 배울 값을래야 가게 말랍 대대 좀 불피울 때 쓸 야크똥을 주우러 다니던 어느 날 어디선가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소리에 이끌려 다가가 보니 루나나의 아름다운 처녀 살돈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때 나나 놈저기 르베스 르베스 아핀 베실라 살돈을 보자 왠지 당황한 유게는 야크똥을 머리에 바르고 말았습니다. 치 아따라 잡지 태웅이었나? 같이 왜? 네베르라 루이 체바빌라 살돈이 부르던 노래도 살돈의 말도 유게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나 진짜 최박이 건을 납득면 나 한번 거시. 아니 잡초디 일본에 나 이거 믿어 쌤친 다들 한번 들래 내가 시다 수도 최박의 비밀라. 교사일보단 노래 부르는 게 더 좋았던 유게는 살돈에게 야크의 노래 배우고 싶어졌죠. 아자 나나 디니스의 타지 대 알루츠로 바늘을 꽂아줘도 쌤이가요 내가 드냐면 아지 떡마대로 되는지도 대체마 장면 해마 좋아진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한 유겐에게 미치는 칠판과 분필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니로 장신으로 비똑가 나왔어 대 니고 아지 아니기 드니 똑가 나왔어 디카치나 셰카. 디르지야 임베미. 그리고 며칠 뒤. 야 나가시오. 살돈이 편하게 야크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며 노부를 선물했는데요. Good morning, 노부. 야르길랍. Good morning, 노부. Good morning, 노부. 결국 야크와 함께 수업하게 됐죠. 나 해말레 조금 넘어. 사치지 대봐. 대답은 조수님의. 든뜨주소온달라. 하지만 그토록 기다리던 호주 이민 비자가 발급됐고 유게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은 예로부터 어둠의 남쪽 끝 천둥용의 땅이란 신비로운 이름으로 불려왔던 부탄에서 온 영화 교실 안의 야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히말라야의 숨겨진 은둔의 왕국이라고도 불리는 부탄은 역사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 발전과 개방이 아닌 고립을 택해온 나라죠. 지구상 마지막 샹그릴라로 손꼽히는 부탄의 전통이 교실 안의 야크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부탄 사람들은 역사와 전통 문화를 무척 사랑하고 그에 대한 자긍심도 높습니다. 그래서 전통 의상을 입고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한때는 전통 의상을 입지 않고 거리를 다니면 벌금을 내야 했고 지금도 학생이나 공무원은 학교 갈 때나 출근할 때 의무적으로 입어야 하며 관공서나 공식 행사에 전통 의상을 입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죠. 남자가 입는 고는 우리나라의 두루마기와 비슷한 옷으로 케라라는 기다란 허리끈으로 고정합니다. 여자가 입는 키라는 원주라는 긴 소매 블라우스에 커다란 천을 몸에 감고 코마라는 브로치로 어깨에 고정시킨 뒤 태고라는 짧은 덧옷을 입는데요. 교실 안의 야크에서도 이 전통 의상을 입은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유겐의 할머니가 돌리고 있는 이건 마니륜 또는 마니차라고 하는 겁니다. 티베트 불교가 국교인 부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행도구로 기도할 때 다들 마니차를 들고 돌린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원에 가면 벽에 붙어있는 큰 것도 더더 큰 것도 있죠. 마니차는 금속이나 나무로 된 원통에 겉에는 만테라가 새겨져 있고 안에는 불경을 적은 종이가 돌돌 말려 있습니다. 글을 몰라서 불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잘 돌리며 수행했던 건데요. 진언이나 기도를 하면서 한 번 돌리면 불경을 한 번 읽은 것과 같은 혹은 육자진언을 한 번 외운 것과 같은 공덕이 생긴다고 믿고 있죠. 빌하다실레 살돈이 유겐에게 알려주는 야크의 노래는 실제 부탄에서 목동들이 즐겨 부르는 전통 민요입니다. 왕실의 가수 겸 작곡가였던 압춘이 도르지님이 작사 작곡한 부탄에서 가장 사랑받는 노래이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 하나인데요. 당초엔 고전어로 만들어진 1시간가량 되는 긴 곡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수많은 버전으로 리메이크됐고 오늘날엔 짧게 편곡된 곡들이 주로 불려지고 있죠. 야 처음이다. 야 기반하기 디시디. 사사치 기반은 돈도 준비된다. 해망하지 이거 미치되이라. 그러디야 벨루 자기 천때마 조비 로켓다데. 그러기 야 가쇼지. 그러기 생애매 일레레텐디 샥타디 포베 세다누 세시디. 남섬이 샘시비듬. 샵차디 야초미 코라기 짬섬멜라. 데 안나디 랩멜라 코기. 코라기 미세 존스메디 코라기 약기까지니 인슬람멜라. 전통민요 야크의 노래 원곡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았던 네그파이 라다르란 이름을 가진 야크가 두살장으로 끌려가며 느끼는 이별의 슬픔을 야크의 시선으로 표현한 곡인데요. 목동의 진정한 친구인 야크의 희생과 우정, 사랑에 대한 찬사이자 인간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떠난 야크의 죽음을 추모하는 노래죠. 교실 안의 야크에서 야크의 노래는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자 제2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영화에서 유겐은 많은 성장과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중 가장 큰 변화가 팝송을 듣고 부르던 그가 야크의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였죠. 호주로 이민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펴보던 홍보 책자에 야크의 노래 가사를 적는 모습이 상징적입니다. 디마지 마치 유한민서의 가라 샘가디윌 바 드우마술라샤 제예마 토치이동의 몰래 이모님엘라 나의 제예마 눈앞 집에 대대보님에 몰라 아, 루납 멤버, 루납의 라디베, 야지기 경원입니다. 또한 노스페이스 점퍼를 입던 유겐이 부탄 전통 의상인 고를 입게 되고 영혼 없는 공무원에서 진정한 스승으로 거듭나고 새 속에 찌든 청년에서 야크의 현신으로 불리게 되고 팀프의 술집을 전전하던 그가 교실 안에 야크를 들이게 됐는데요. 그 노르인다, 나를 야기 쉬어 코인, 또 나를 배드는 바인다. 이랬느냐? 응. 나야가 집에니? 아, 텔레비 아따라 아워튼이 이랬는데 가우체베야 라하즈고베스 노베 나코 레비 남라 샤니베 바오인다. 이는 유겐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살돈과 루나나 사람들의 수줍은 고백이었죠. 당신의 마음에 루나나를 들여놓으세요. 루나나가 당신 마음에 필요한 걸 줄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걸 주는 야크 같은 존재가 되어주세요 라는 느낌으로 말입니다. 서양 문화를 동경하며 호주 이민을 꿈꿨던 유겐. 그의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